올해 평균으로 보게 된다면 주축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종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축 물량들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기회들이 있었었거든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진행됐던 무순위 청약이 서울에는 229가구 정도 나왔어요. 44% 전체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도 147가구 정도 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128가구 정도 되는 기회들이 있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충청권에서도 5가구, 4가구, 3건, 2가구, 부산도 한 2가구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무순위 청약이 가격에 대한 그 경쟁률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제 평균 경쟁률 보면 세종린, 스트라우스 같은 경우 84제곱미터 한 가구 모집하는데 약한 800대 1 정도 나온 경쟁률이고요. 동탄역 롯데캐슬 84제곱미터 한 가구 모집하였을 때는 294만 대 1 정도 나왔죠. 그리고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84제곱미터 두 가구 모집하는데 28만 8천 대 1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뭐 이제 두 가구니까 한 가구 정도 하면은 약 한 50만 대 1이 넘는 그런 기록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기록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했을 때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매입에 대한 그 의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지금 이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인기가 있냐면은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 초기 물량에서 발생된 잔여 물량을 추가로 청약하는 건데 왜 인기가 많냐면 분양가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도 차익을 좀 낮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세종린 스트라우스 같은 경우 분양 가격이 3억 8,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시세를 보니까 한 8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5억 정도 시세 차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무순위 청약 경쟁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역 같은 게 294만 대 1 나오죠. 가밀 같은 경우는 가밀 프로지오 마크베르 같은 게 28만 8천 대 1 정도 나오죠. 이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 대비했을 때 시세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거든요. 비수도권 어떠냐? 비수도권 세종시 같은 경우도 19만 대 1 정도 나왔고요. 청주도 7,600 대 1 정도 나왔습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시세차익이 보장될 경우에는 많은 그 관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도 보면은 여기 이제 28만 대 1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지금 시세가 한 5억이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지금 5억 5천만 원 정도 분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금 가지고 분양대금 잔금하고 분양가 대비했을 때 시세 차익도 버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 계약금만으로도 분양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세 가격하고 이런 분양가 차이 때문에 자본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천만 원 투자를 해서 5억을 시세 차익을 번다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잖아요. 예? 뭐 몇천 퍼센트가 나올 정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무순위 청약에 안 들어갈 이유가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관심도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뭐 인기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투자 전략들을 보게 된다면 무순위 청약은 수도권에는 무조건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이런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은 공략을 해라. 그리고 대신 자금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좀 가까운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계약금이 좀
많다라고 하면 좀 주의를 할 필요 있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요. 지방에서도 세종대구, 청주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시세 차익 가능한 지역들이 있다라면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대신 지방 부동산 침체될 가능성들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 대구, 청주 이런 지역들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 강남, 송파 이런 것들은 뭐그좀 시세 차익이 많은데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전세가나 분양가 차이, 그러니까 전세가하고 분양가들이 좀 비슷한 곳들, 그리고 전세 금액이 좀 높은 곳들,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전세금으로 투자하는 방식. 대신 그 지역의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급 물량들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 지역의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전세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좀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금 여력을 갖추고 투자를 한다든지 전세 가격의 예측을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한다든지 공급 물량이나 전세 가격들, 시세 동향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특정 단지만 보시면 안 돼요. 전반적인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시장 모니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보유 전략들. 다주택자나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무순위 청약 확보한 다음에 뭐 임대 수익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월세를 놓는다든지. 대신 임대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고 또 가격 떨어질 가능성들도 있잖아요. 임대 월세 전세가.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들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